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11장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우리가 흔히 기억하는 바벨탑이라고 기억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그 타락한 인간의 죄악된 역사는 계속됩니다. 뭐 노아의 홍수 때 심판을 한번 하셨다고 해서 인간의 죄악이 구속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노아의 자손들이 계속 불어나면서 또다시 죄악된 역사가 계속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노아의 후손들 중에 일부가 동쪽으로 계속 옮겨가다가 시날 평지에 이르게 되는데, 이 시날 평지는 지금의 이라크 땅 어디쯤으로 아마 대충 이해하면 될 거예요. 대충 이라크 한 중부 북부 정도 되는 곳인데, 애가 이 시날 평지에 이르고 거기서 성을 쌓고 탑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바벨 사건을 기억할 때 바벨 탑으로 기억을 하는데, 사실 여기서 탑이 핵심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 바벨 사건에서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성을 쌓았다는 거예요. 성을 쌓았다는 것이고, 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을 쌓은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지요. 그래서 그 상징성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 대고 손가락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 없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어. 당신 없이도 우린 다 누릴 수 있어 하는 그런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하늘에까지 닿는 높은 탑을 쌓았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상징적인 것이고, 실제로 그것을 했던 일은 이제 성을 쌓는 것입니다. 성읍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읍 또는 도시, 영어로는 시티라고 되어 있죠. 도시 또는 성읍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 성을 만들었는데,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창세기에 처음 등장해서 요한 계시록까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바벨이었다가 그 바벨성이 나중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되죠. 같은 위치에 있는 같은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이 됐다가 또 마지막에 계시록에 보면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백성을 마지막까지 핍박하는 어떤 세력, 또는 유혹하고 핍박하고 뭐 이런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나라들이 등장합니다. 뭐 아시리아도 등장하고 바벨도 등장하고 이집트도 등장하고 여러 나라들이 등장하는데, 이 예언되어 있는 예언서들을 보면 대부분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축복의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메시지도 있지만, 또 때로는 이 백성들을 결국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축복의 메시지들이 있는데, 성경 어디를 들춰봐도 바벨론에 대해서 축복하는 메시지는 한 구절도 안 나와요. 신기하죠? 다른 나라들에서는 전부 다 그런 메시지가 나오는데 바벨론에 대해서 축복하는 메시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뭐 이야기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이라크를 축복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다는 거예요. 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는데, 이 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결국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이 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오늘 이 바벨탑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첫째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는 유혹하고 또는 포로로 잡아가고 하는 이런 상징적인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면 결국 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게 누구예요? 바벨론이죠. 그리고 이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가둬뒀던 게 누구예요? 바벨론이죠.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아가고 또 계시록에 가보면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이 백성들을 유혹하고 유혹하다 안 되면 핍박하고 포로로 잡고 하는 것도 상징적으로 바벨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 바벨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입니다. 사실 이것을 이제 뭐 한마디로 요약하면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핍박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영인데 이 영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인간이 중심이 돼서 할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 없이 인간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의미를 가지고 살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갖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오늘 쭉 이제 함께 살펴볼 텐데 하여간 이 인본주의의 영 또는 인본주의의 이 사조라고 하는 것은 처음 하나님을 떠났을 때 노아의 후손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유혹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너희 잘해볼 수 있어. 뭐 하나님 없이도 의로워질 수 있어. 뭐 하나님 없이도 인간은 충분히 의미 있고 선한 삶을 살 수 있어. 뭐 이런 이게 여러분 아주 악하고 더럽고 지저분한 거면 사람들이 끌릴 리가 없지요. 예. 그것이 뭐 죄인 뭐 그런 죄에 끌릴 리는 없는데 이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참 교묘합니다. 교묘해서 그렇게 나쁜 것으로 보이지 않아. 뭐 어떨 때 보면 좋은 것처럼 보이고 의로운 것처럼 보이고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이고 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안에 하나님 없이 해보겠다는 거야. 그 안에 하나님 없이.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까지 닿겠다는 것이 결국 인본주의의 아주 기본적인 뿌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처음으로 소개되고 등장하는 것이 오늘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성 또는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늘날도 역사하고 있고 또 마지막 때까지 계속 우리 안에서 역사할 그 인본주의의 영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뭐 하는 것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정신 차리고 잘 따라오시면 아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그 죄의 뿌리가 뭔지를 아마 깊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해볼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 없이도 해볼 수 있다는 거야. 네. 이것이 우리 안에 깊게 뿌리받고 있는 어떤 죄의 뿌리입니다. 자 이제 바벨탑 이야기, 바벨성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먼저 이야기를 살펴보려면 이 바벨성이라고 하는 것이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창세기에는 이 전에도 보면 성의 이야기들이 몇 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 상에서 바벨성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것은 같은 맥락에서 이어지고 있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먼저 바벨성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면 그 앞에 등장하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처음으로 성을 쌓았던 사람이 누구지요? 가인이지요. 가인이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에덴에서 쫓겨나서 에덴 동편 노 땅으로 오지요. 그리고 노 땅에다가 처음으로 에녹 성이라고 하는 성을 세웁니다. 두 번째로 성을 세웠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기록되어 있는 것 중에서 니므롯이에요. 니므롯. 창세기 10장에 보면 니므롯이 이제 여러 성을 세웁니다. 니므롯은 한 성이 아니라 기록된 것만 해도 8개, 9개가 되는데 그러니까 많은 숫자의 성을 세워요. 그래서 이 니므롯이고 세 번째가 바벨성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야기는 같은 맥락에서 쭉 이어지고 발전되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성의 이야기부터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서 처음으로 성을 쌓았던 사람은 가인이지도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4장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4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낯을 떠난 가인이 에덴 동쪽 노 땅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에 거주하게 되면서 성을 쌓습니다. 그래서 에녹성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가인이 성을 쌓은 이유가 뭡니까?
아까 우리 살펴봤던 14절 말씀에 보시면 14절 말씀에 보시면 가인이 성을 쌓았던 이유를 명백하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명백하게 두 가지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기 싫었다는 거예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기 싫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까 염려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노 땅에서 이제 성을 세우게 됩니다. 자, 첫째, 유리하는 자가 되기 싫었다고 했는데 여기서 유리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면 restless wander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원어도 이런 뜻인데 쉼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쉼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방황하는 자 이것이 이제 유리하는 자, 땅을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는 이 말씀에 원어 뜻을 살펴보면 정확히 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쉼이 없다는 거예요. 쉼이 없이 계속 방황하고 있는 자, 떠돌아다니는 자 이런 뜻입니다. 예, 그 여러분 인간에게는 말이에요. 본향으로 돌아갈, 본향을 향한 돌아갈 집을 향한 열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가인에게 가장 절실했던 필요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계속 쉼 없이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쉼을 누릴 수 있는 돌아갈 집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돌아갈 집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을 쌓았던 이유는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을 떠나면서 돌아갈 집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에 대한 그리움 속에, 집에 대한 어떤 필요 속에서 이 대체품을 만드는 거죠. 대체품을 만드는 것이 성 또는 성읍 또는 도시로 번역되어 있는 이 성을 쌓는 겁니다. 자, 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 집은요, 쉼이 있는 곳이에요. 집은 쉼이 있는 곳이에요. 인간에게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반드시 대답해야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존재의 이유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아주 근원적인 질문인데, 그래서 평소에는 우리가 의식의 표면에서는 잊고 살 수 있어요. 뭐 바쁘게 지내면서 잊어버리고 살 수 있는데,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 계속 이 질문에 대답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부채의식 같은 게 있어요. 압박이라 그럴까? 숙제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라 그럴까? 이것이 계속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찾지 못하면 인간은 쉬지를 못해요. 몸은 잠깐 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도 인간의 영은요, 쉼을 누리지 못해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묻습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존재의 이유에 대한 질문.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찾지 못하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인간은 더욱더 초조해집니다. 네, 왜?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 것 같은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 내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대답할 수 없어.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인간은 쉼을 누리지 못하게 돼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의미가 있는 존재인가? 나는 왜 존중받아야 되고 나아가 나는 왜 존재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이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해야 되는 어떤 운명적인 숙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사람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상실한 가장 큰 손해가 저는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인간을 가장 피곤하게 하고 쉬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리가 상실하게 된 가장 큰 엄청난 피해, 뭐 피해가 아니죠. 우리가 스스로 자초한 거니까 엄청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가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쉼을 잃어버린 가인에게 가장 절실한 소망이 있었는데 그건 뭐예요? 안식에 대한 소망이에요. 쉼, 돌아갈 집에 대한 열망이었습니다. 집은 어떤 곳이냐면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곳입니다. 집은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뭐 존재의 이유를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집에 돌아와가지고서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막 이거 증명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네, 뭐 아내한테 또는 자녀들한테 야 인마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이래봬도 뭐 어느 대학을 졸업했고 어디서 무슨 일하고 있고 내가 오늘 누구 만났는 줄 알아? 막 이런 사람이 있으세요? 팔푼이 말고는 없죠. 집에서는 내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은 어떤 곳이냐면 그냥 존재 자체로 환대받는 곳이에요. 그냥 집에 들어가면 뭐 당신이 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환대해 주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뭐 사회에서 큰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우리 집에 받아주는 것이 아니고 이 집은 어떤 곳이냐면 그냥 당신이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당신이 우리의 가족의 일원이기 때문에 환대하는 곳이에요. 아무 조건 없이 억셉트하는 곳이고 아무 조건 없이 안식과 쉼을 제공하는 곳이에요. 이것이 집이지요. 그것이 집입니다. 그래서 집은 어떤 곳이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하지 않아도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은 곳입니다. 그래서 집은 어떤 곳이에요? 쉼이 있는 곳이에요. 집은 쉼이 있는 곳이에요. 가인이 성을 쌓았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더 이상 존재의 이유를 찾아서 유리하는 자가 아니라 집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했던 것이죠. 자,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가인이 성을 쌓았던 두 번째 이유도 14절에서 얘기하고 있지요. 누가 나를 죽일까 합니다.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까 합니다. 불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로 가인이 원했던 건 뭐냐면 안전이에요. 안전 또는 안정. 안정 또는 안전을 원했습니다. 내가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 보장되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뭐 집에서는 더 이상 긴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뭐 집에서 뭐 이렇게 무장하고 있고 이런 사람 없죠.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집은 안전한 곳입니다. 가인이 바랬던 두 번째 소원, 집에 대한 갈망은 여기서부터 나왔습니다. 셋째, 집은 환대가 있는 곳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환대가 있는 곳이에요. 집은 가족이기 때문에 존재의 이유 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당신은 그냥 환대받아야만 하는 존재야. 그냥 이 집은 당신을 위한 집이고 당신은 이곳에서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아도 그냥 환대받는 것이고 반가워하는 것이고 뭐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집은 당신을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용한다든지 뭐 회사는 그런 곳이잖아요. 회사는 이 사람이 수익을 낼 것을 기대하고 이 사람을 받아주는 곳이지만 집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당신을 받아주는 곳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 자체가 환대받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곳이 집입니다. 이 가인이 말이에요. 에녹성을 쌓았던 노땅이라고 그랬죠. 노땅. 이 노시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이 원어를 찾아보면 유리하는 땅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방황하는 땅, 정착지를 찾지 못하고 계속 돌아다니는 방황하고 유리하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노땅이라고 하는 의미는 쉼이 없는 곳, 안식할 곳이 없는 곳, 돌아갈 곳이 없는 곳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죠. 이 에덴을 떠나서 이 가인이 노땅에 거주하게 되는데 이 노땅은 뭐예요? 유리하는 곳, 정착할 수 없는 곳, 집을 찾을 수 없는 곳이라고 하는 땅을 돌아다니면서 집을 찾기를 갈망했다는 거예요. 집을 찾기를 갈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국 노땅을 거주하는 거야. 계속 정착할 수 없는 곳, 유리하고 방황하는 곳을 떠도는데 그 안에는 동시에 어떤 소망이 있어요?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를 조건 없이 환대해 주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쉼이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안전이 보장되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곳이라는 거야. 이 가인은 지금 에덴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노땅, 유리하고 방황하는 땅을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이 집에 대한 열망으로 만들어낸 모조품이 뭐냐? 대체품. 하나님의 집에 대한 대체품으로 만들었던 것이 뭐냐면 성이었다는 거예요. 에녹성. 그런데 슬프게도 이 가인이 만들었던 에녹 성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어요. 껍데기는 만들었어. 그런데 그것이 집을 집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우리를 환대해 주는 분 누구세요? 부모님이지. 뭐 추석 때나 명절 때 집에 가면 환대해 주는 분이 누구예요? 부모님이 계시는 거잖아. 뭐 부모님이 안 계신데 여러분 그 집을 찾아가겠어요? 껍데기만 있는 집에 왜 갔겠어? 뭐 거기 가봐야 그냥 건물만 덩그러니 있는 건데 거기 갈 이유가 없지요. 우리가 집을 찾아가는 이유는 환대해 주는 분,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가 계신 곳이 집이지요. 이 불쌍한 가인이요. 참 가련하지. 이 가련한 가인이 성을 쌓아서 대체품을 만들었는데 불쌍하게도 슬프게도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쉼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성을 쌓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가인의 이야기는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의 어떤 숙명이에요. 계속 집에 대한 어떤 소망은 있는데 안식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가 거하는 땅을 보니까 노땅이야. 그런데 거기서 집은 찾고 싶어. 그래서 뭔가 대체품을 만들어.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은 안 계셔.
뭐 이것이 반복되고 있는 인간의 어떤 숙명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성을 쌓았던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 10장에 등장하는 니므롯입니다. 자, 창세기 10장으로 가봅시다. 자, 읽습니다. 시작. 구수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은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루오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이제 흥미로운 인물인데 니므롯을 뭐라고 묘사했냐면 첫 용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첫 용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니므롯에 대한 이야기는 그 원어를 조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정확히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이해하려면 그냥 한국말로 번역된 것만 봐서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원어의 의미들을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명확해집니다. 용사라고 하는 뜻은 히브리어로 보면 기뽀르라고 한다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강력한 세력을 가진 자, 폭력으로 통치하는 자, 왕, 폭군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니므롯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냥 싸움을 잘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여러 성읍들을 보십시오. 그 모든 성읍들을 통치했던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니므롯은 니므롯은 처음으로 제국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큰 나라를 만들면서 힘으로 폭력으로 그 여러 도시들, 여러 성읍들을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구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것은 여호와 앞에서로도 번역되기도 하고 이 단어가 before the Lord로 되어 있기도 하고 동일하게 against the Lord도 번역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또는 여호와를 대적하여 이 두 가지 뜻이 해석이 다 가능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의심의 눈초리로 보시는데 나중에 가서 주석 찾아보세요. 정확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똑같이. 어느 주석 찾아봐도 똑같이 나와 있어. 그래서 약간 이 대하여는 이 앞에서 또는 대항하여 against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니므롯이라고 하는 뜻은 그럼 뭐냐?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름은 대적하다, 반역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석되는 것이 더 타당하겠어? 여호와를 대적하여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타당합니다. 이름 자체가 대적하다, 반역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여호와를 대적하여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살펴본 단어는 사냥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사냥꾼이라고 하는 단어는 고대 근동에서 정복자, 전쟁을 계속해서 일으키는 뭐 전쟁광 이런 뜻으로 사용됐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냥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동물을 잡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동물을 잡는 사냥이나 전쟁하는 기술이나 똑같은 기술이었잖아. 그래서 사냥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사냥하는, 도시를 사냥하는 그런 정복자, 전쟁꾼 이런 뜻이었습니다. 자, 이제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감이 잡히시죠. 이 니므롯은 큰 군대를 일으켜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여러 지역들을 정복했던 사람이에요. 여러 지역들을 정복하고 그곳에 성들을 쌓고 그 성을 힘으로 통치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니므롯이 이 일을 했던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동기는 명백합니다. 니므롯 안에도 똑같은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뭐 이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이 가지게 되는 질문입니다. 존재의 이유에 대한 질문. 나는 뭔가? 예?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나는 무엇을 왜 사는가? 뭐 이런 존재의 이유에 대한 질문을 뭐로 증명하려고 그랬어요? 힘으로 증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힘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어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니므롯뿐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존재의 이유를요, 증명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성취야, 성취. 뭔가를 내가 이루어내는 거야. 내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뭐야? 아, 난 이런 것도 했어.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이유가 뭐야? 난 이런 것도 성취했어. 뭐 대학을 좋은 데 나왔어. 뭐 기업에서 뭘 하고 있어. 돈을 많이 벌었어. 이런 업적을 남겼어. 모든 인간이 여러분 똑같이 하고 있는 일 아닙니까? 모든 인간이 똑같이 하고 있는 일. 존재의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뭐를 가지고 대답해요? 성취를 가지고 대답해요. 힘. 힘이라고 하는 건 성취하는 어떤 능력이지요. 힘 또는 성취 같은 말인데 약간 성취를 통해서 힘을 통해서 스스로를 평가하고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의 똑같은 어떤 경향입니다.
뭐 니므롯도 마찬가지였어요. 니므롯도 그래서 그 힘을 통해서 그가 성취한 일들, 많은 지역들을 점령하고 많은 성들을 세우고 큰 제국을 만드는, 뭐 이게 엄청난 성취를 했지요. 이 성취를 통해서 자기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계속 대답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 집을 가지고자 했지만 갖지 못했던, 예, 롯 땅을 계속 유리하고 방황해야 됐던 가인에게서 니므롯은 한 단계 더 발전합니다. 힘과 성취를 통해서 스스로 다른 해답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뭐 니므롯이 성 한 개를 세운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성들을 쌓았던 이유입니다. 예, 니므롯이 여러분 누구 자손인지 여러분 아시지요? 노아가 이제 세 자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함의 자손입니다. 함. 근데 함은 어떤 존재냐면 사실은 저주를 받았던 자녀지요. 그래서 너는 내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될지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뭐 니므롯은 뭐예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싫었던 거야. 예, 내가 왜 종의 종이 돼야 돼? 아니야, 나는 종의 종이 되지 않을 수 있어. 난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나는 다른 운명을 살 수 있어. 나는 다르게 살 수 있어. 이것이 니므롯 아래에 있었던 동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이 니므롯뿐만 아니라 참 아이러니인데 그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위인전이 있잖아요. 위인전. 나폴레옹, 뭐 징기스칸 이런 위인전. 위인전을 읽어보면 위인들의 공통된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열등감이 아주 심했다는 거예요. 자존감이 아주 낮았다는 거야.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굳이 뭘 해서 자기를 증명하려고 그러지 않아. 나는 그냥 내 존재 자체로 뻑 가. 그래서 뭐 안 해도 괜찮아. 나는 이미 존재 자체가 너무 존귀해서 이런 사람은 여러분 많은 업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남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열등감이 심한 사람, 자존감이 낮은 사람, 이건 뭐 해야 돼요? 계속 뭔가를 성취해서 증명을 해야 돼. 안 그럼 자기 내면이 벗기는 거야.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제 프랑스의 왕이 됐습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야. 이 정도 가지고서는 자기의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이 극복이 안 돼. 그러니까 그 넓은 땅을 정복하기 시작하지요. 이게 그 위인전에 오르는 사람들의 동일한 특징입니다. 니므롯도 마찬가지였어요. 니므롯이 왜 그렇게 많은 땅을 정복했느냐? 함의 자손이었거든. 함에게 주어졌던 운명이 있었거든.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러이런 존재가 될 거야 라고 정해주셨는데 이게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아무리 하나님이 이렇다고 말씀하셨어도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나는 다르게 살 수 있어. 나는 다른 운명을 개척할 수 있어. 네. 니므롯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도 이 니므롯의 소리들이 여기저기 들리지 않습니까? 내가 왜 여자해야 돼? 난 여자로 살지 않을 거야. 나는 다르게 살 수 있어요. 이게 요즘 한창 뜨겁게 올라오고 있는 젠더 이슈잖아. 여자는 누가 정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셨거든. 니므롯의 운명은 누가 정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거거든. 이게 사실 뭐 종의 종이 되는 그런 이상한 운명을 하나님 왜 정하세요? 이게 사실 여러분 그 신약에 와보면 종이라고 하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야.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운명 또는 하나님이 정하신 데스티니죠. 데스티니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땐 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난 여자가 아니고 남자로 태어나고 싶었는데 우리 사회에 보니까 남자로 태어나는 게 훨씬 유리한데 여자로 태어나는 건 저주 같아 보이는데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느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최선의 계획들을 심어 놓으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네. 니므롯의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진짜로 좋은 것을 주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과연 정말로 신실하실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과연 제일 베스트일까? 이 불안함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니므롯이 선택한 것이 뭐예요?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겠다는 거야. 나 하나님 정해준 대로 살기 싫다는 거야. 그래서 정반대의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종의 종이 될지라. 근데 왕의 왕이 됐어요. 모든 엄청나게 많은 지역들을 정복하고 또 그것을 다스리는 왕의 왕이 됐습니다. 지배자가 됐어요. 오늘날 여러분 똑같은 일들이 우리 내면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젠더 이슈부터 시작을 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하셨지? 나는 싫어. 저는 이 젠더 이슈를 보고 있으면 바벨탑 사건이 그대로 오버랩이 돼요. 그대로.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 싫다는 거야. 나는 내 운명은 내가 개척하겠다는 거야. 여자로 태어나게 했어? 천만에.
최신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난 남자로 바꿀 거야. 성전환 수술. 이게 테크놀로지잖아요. 예. 여러분, 바벨 사건에도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벽돌로 돌을 대치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쳐. 이게 뭐야? 그 당시에 최신 신기술이었거든. 최신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부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펼쳐나가는. 오늘날 똑같잖아.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뭐예요? 나는 여자로 머물러 있지 않을 거야. 나는 남자로 머물러 있지 않을 거야. 바꿀 거야. 바벨탑 사건이 그대로 오버랩되지 않으세요? 자, 하여간 니므롯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객체가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주체라고 하는 것을 항변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냐면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객체로 다루시지 않으셨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을 주시고 데스티니를 주시고 한 것은 그 데스티니에서 너는 무조건 살아야 되는 그 절대 벗어나면 안 되는 객체야 인형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거든. 그것은 그냥 인간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굉장히 플랫하게 이해한 결과지요. 그런데 어찌 됐든지 간에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상실하고 나면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플랫하게 적용되기 시작. 플랫하게 적용된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입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야. 네. 그냥 하나님은 인간을 종교의 얼곰에서 우리를 객체처럼 다루는 인형처럼 다루는 로봇처럼 다루는 넌 이렇게 프로그램 됐으니까 이렇게 살아. 너 왜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야. 우리 안에는 자의지가 있는데 네? 네. 어떻게 내가 프로그램대로만 살겠어. 인간은 객체가 아니라 주체야. 이것이 여러분 사실은 17세기, 18세기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유럽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이 사조지요. 인본주의의 사조지요. 인간이 중심이 된, 인간이 주체가 된 이것을 우리가 인본주의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뿌리에 내려가 보면 이제 이런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니므롯 안에 있었던 인본주의의 뿌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온 불안이에요. 과연 하나님이 최선의 것을 주실까? 과연 하나님이 정말 좋은 것을 주실까? 안 믿어지는 거야. 예. 이 불안에서부터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성취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증명하고 싶어하고 그 성취를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거죠. 그 불안하면 여러분 우리가 계속 뭔가를 증거를 찾잖아요. 불안하면 영수증 달라 그러고 불안하면 뭐 이제 확인증 떼달라 그러고 또 불안하면 인증샷 찍고 이러잖아요. 예. 뭐야 불안해서 그런 거지. 예.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굳이 뭐 영수증 달라 그럴 필요 없어. 그걸로 끝내지. 예. 왜 계속 성취를 통해서 뭔가를 증명하려 그래요? 불안함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성 바벨로 넘어오게 되는데. 그 전에 하나만 짚고 넘어가죠. 여기 보면 이제 동편이라고 나오죠. 네, 동편.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특별히 창세기에 보면 재밌는 표현들이 있는 것 아십니까? 계속 에덴의 동편, 동편 딴 롯, 동편에서부터 온 누구, 동편에서 계속 동편, 동편 그럽니다. 이게 사실 꼭 동편이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되거든. 그냥 에덴을 서쪽에 뒀더라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에덴의 동쪽. 바벨을 건설한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동쪽에서부터 왔어요. 계속 동쪽이란 표현을 쓰는데 이 동쪽이라는 표현에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뜨는 땅이고 뭔가 시작되는 땅이지요. 그래서 이 동편은 두 가지를 동시에 상징하는데 이야기는 안 하고 가도 되는데 잠깐 나왔으니까 합시다. 하여간 가인도 에덴의 동편에 머물렀고 또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민족들도 동편에서부터 왔어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들 아브라함도 동쪽에서부터 왔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했던 박사들도 동방 박사들이야. 모세와 레위 족속은 제단 어느 편에 서 있었는지 아십니까? 제단 동편에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동편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영원을 추구하는데 헛된 노력이지. 영원을 추구하지만 헛된 것을 계속 가는 그 길. 이것을 상징하는 게 동편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종해서 오는 길도 동편이에요.
그래서 이 동편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길이 동시에 이렇게 평행선을 그리면서 가고 있는데 이 두 개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실은 대체품, 모조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길을 가야만 해결될 수 있는 길인데 그렇지 않고 계속 뭔가의 대체품을 찾는 이걸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 동쪽이라는 표현인데 이거 뭐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뭐 신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거예요. 그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보세요. 도시의 의미라고 하는 자크 엘로리 쓴 책인데 너무 보면 골치만 아플 거예요. 그냥 제가 설명해 준 거 오늘 듣고 그냥 마셔도 돼요. 뭐 굉장히 복잡한 책이에요. 두껍고 글씨도 작고. 근데 하여간 굉장한 고전이고 굉장한 하여간 그 하여간 중요한 책이에요. 중요한. 근데 도시의 의미라는 책에 보면 이제 이 동편의 의미를 이 사람이 쭉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죠. 자, 어쨌거나 바벨을 건축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다시 넘어갑시다. 바벨을 건축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장 4절입니다. 11장 4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예. 자, 세 번째 성은 이제 바벨인데 이 바벨을 건축했던 이유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둘째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셋째는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뒤에서부터 살펴볼게요.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려고 하는데 왜 꼭 도시를 만들었을까요? 뭐 다른 것을 통해서 하면 안 되나? 스스로의 어떤 존재 이유를 보여주고 싶고 증명하고 싶은데 왜 꼭 도시를 만들었을까? 뭐 다른 것 통해서 증명하면 안 돼? 도시를 만들었던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흩어짐을 면하자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왜 모였을까요? 내가 이룬 성취에 대한 것들을 보고 인정하고 말해줄 사람들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 이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어떤 존재냐면 들어야 되는 존재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계속 성경이 반복하는 얘기가 뭐예요? 들으라는 거잖아. 인간이 어떤 존재야? 들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 인간은 여러분 우리 존재의 이유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들어야 돼. 언제 우리 안에 아, 내 존재의 이유가 이것이구나 하는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이 채움이 언제 채워져요? 들을 때 채워지는 거예요. 들을 때 인간은 여러분 끊임없이 들어야 되는 존재예요. 들어야 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듣는다,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듣는다. 그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걔는 말도 못할 것이고 아무것도 알지 못할 것이고 그냥 짐승처럼 살 거야. 예.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 태어나자마자 벌어져가지고 뭐 늑대에게 키워지고 이런 얘기들이 있지요. 예. 뭐 짐승처럼 돼버리는 거야. 인간은 여러분 계속 들어야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계속 들어야만 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야. 예. 계속 들어야만 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위대한 진리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존재고 인간은 들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괜찮아. 너 수고하지 않아도 너는 이미 괜찮아. 너는 이미 소중한 존재야.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너는 존귀해.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너는 안전해.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불행히도 인간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요. 그 결과 말씀해줄 존재를 잃어버려요. 말씀해줄 존재를 상실하게 됐어요. 아무도 나에게 이야기해주지 않아. 너는 괜찮아. 너는 훌륭해. 너는 존귀해. 너는 있어야만 하는 존재야. 말씀해줄 존재가 사라져버렸어. 뭐가 필요해요? 대체품이 필요한 거지. 흩어짐을 면하자.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들려줄 사람들. 누군가 나에게 말해줄 사람들.
너는 괜찮아. 와, 너는 너무 훌륭해. 너는 너무 멋져.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니? 니므롯을 향해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위대한 왕이시여, 위대한 왕이시여. 다들 그러지 않았겠어요? 당신은 위대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엄청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태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니므롯을 향해서 그 얘기하지 않았겠어? 니므롯이 왜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을까? 들어야 되거든. 이걸 안 들으면 뭐 그 안에 있는 내면에 계속 공허함이 있는 거지. 나는 어떤 존재지? 존재에 대한 이유. 사실은 진짜 말씀해 주셔야 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이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떠나게 되자 들리는 소리가 없어.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들려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결국 흩어짐을 면하자 도시를 건설하게 됩니다. 왜? 들을 수 없을 것 같았거든. 내 존재에 대해서 들을 수 없을 것 같았거든. 네. 그래서 대체품, 아버지의 집에 대체품인 성을 쌓고 아버지의 대체품인 사람들로 가득 채우게 됐죠. 자,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름을 내자. 유대인에게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고 계시죠? 데스티니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아무나 얘기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어주시거나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여겨지는 부모가 그 아이에게 이름을 줍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이름은 넌 이런 존재가 될 거야, 넌 이런 삶을 살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데스티니의 선포지요. 예. 예. 자, 그런데 이 바벨을 지었던 사람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 이름을 부르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예. 내 이름이 뭔지를 스스로 내가 온 지면에 알리겠다는 거야. 내 이름이 뭔지를 스스로 온 지면에 알리겠다는 거야. 이게 뭐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이야기야. 이제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데스티니를 받아서 그대로 살아가는 객체가 아니라 스스로 나의 데스티니가 무엇인지를 결정하고 스스로 내 운명이 무엇인지를 개척해 나가는 주체가 될 거라고 하는, 이게 히랍신화에 나오는 프로메테우스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스스로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 결과 이제 세 번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런 거죠. 이 의미는 이제 명확해집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서 스스로 존재를 증명하고 스스로 데스티니가 무엇인지를 결정하고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이 원래 하셔야 될 일들 없어져 버렸지만 그거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어. 거기에 대한 상징으로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았던 거예요. 이게 바벨탑이라는 거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오늘날 고대부터 마지막 때까지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포로 삼으려고 하고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바벨의 가장 뿌리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시간이 지날수록 목회를 하면서 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느끼게 되는 건 교회의 가장 큰 위협은 저는 인본주의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요. 예. 뭐 음란함도 물론 교회의 큰 적이 되고 또 뭐 다른 문제들도 많이 있겠지만 다른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어. 아, 이거는 죄야. 이거 하면 안 돼. 그런데 인본주의는 참 교묘해요. 인간이 중심이라고 얘기해. 네 운명을 네가 개척하라 그래. 예. 멋있잖아. 예. 요즘 나오는 광고가 대부분 그런 거 아니야? 예. 젊은 사람들에게 탁 어필하는 게 뭐예요? 예. 네 운명은 네 거야. 예. 운명아 비켜라. 예. 올드한가 너무? 요즘 멘트는 뭐야? 근데 이건 광고 보면 다 그런 거잖아. 예. 젊은 사람, 네 인생은 네가 개척할 수 있어. 예. 정해준 대로 살지 마. 네가 여자로 태어났다고 해서 꼭 여자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계속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 새로운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대 니므롯 때부터 했던 일이야. 고대 니므롯 때부터 했던 일. 예. 교회를 끝까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떤 영이에요. 영. 인본주의의 영인데. 자, 그래서 제가 니므롯은 하늘에까지 닿겠다는 거야.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증명할 거라는 거야. 어떻게? 힘으로. 우리가 스스로 들을 거라는 거야. 어떻게? 흩어짐을 면함으로. 서로 영광을 주고받음으로. 요한복음 5장 44절. 서로 영광을 주고받음으로 우리가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온 천하에 알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벨탑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에서 또한 등장하는 이 또 하나가 이 테크놀로지에 대한 거예요. 11장 3절인데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필요들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인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계속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난 여자로 태어났지만 여자로 살지 않을 거야. 어떻게? 테크놀로지를 이용할 거야. 의학의 발달을 이용할 거야. 성전환 수술을 할 거야. 뭐 이런. 예. 어쨌거나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필요, 뭐 좋은 필요도 있지만 어떤 건 욕심도 있죠. 욕망과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계속 발전하는 것이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테크놀로지하고 사이언스는 굉장히 대비가 됩니다. 네, 사이언스, 과학이죠. 예. 사이언스는 그 출발 자체가 하나님 중심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관찰하는 것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지? 그것을 관찰하고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돼. 이게 중심이에요. 근데 테크놀로지는 인간 중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필요가 뭐지? 내가 뭘 하고 싶지? 내가 뭘 이루고 싶지? 거기서부터 테크놀로지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이언스를 했던 사람들은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주 유명한 당대의 과학자들, 뭐 뉴턴이라든지 케플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케플러는 사실 목사가 되려고 그랬던 사람이고, 뉴턴은 여러분 뉴턴의 전기를 읽어보시면 재밌습니다. 과학보다도 신학을 더 많이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뉴턴이 쓴 신학책도 있어요. 뭐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그 뉴턴이 이 뉴턴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다. 아니요,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이언스를 하는 사람들은 결국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 테크놀로지는 조금 달라요. 테크놀로지는 인간의 필요를 중심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계속하다 보면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고, 그리고 유익을 주는 것 같은데 보면 부작용도 같이 있어요. 네. 그죠? 뭐, 이제 부작용들이 나오죠. 인간 소외 문제라든지 아니면 환경 문제라든지, 그렇죠? 뭐 핵발전소, 핵무기, 또 스마트폰. 스마트폰이 굉장히 유익이 있긴 하지만 아이들이 이거 계속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런 이제 부작용들이 있는 거죠. 자, 어쨌거나 이건 그냥 지나가는 얘기인데, 하여간 이런 이 테크놀로지를 사용해서 인간의 어떤 힘과 인간의 필요들을 계속 이렇게 구현하려고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도시에 대한 얘기인데, 그래서 사실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오늘 현대까지 또 미래까지 계속 이어질 도시들은 다 비슷한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이 도시라고 하는 것은 뭐 바벨부터 시작해서 뭐 니느웨, 그다음에 뭐 뉴욕, 도쿄, 서울 다 비슷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 도시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 인간의 모든 에너지와 욕구와 힘이 집약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나를 증명하고 싶고 경쟁해서 이기고 싶고 살아남고 싶고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고 계속 나를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이 영을 형성하게 돼. 이게 이제 도시의 영인데. 그래서 여러분, 도시가 아니라 이렇게 뭐 아주 한적한 시골에서 이렇게 파밍하면서 농사지면서 사는 사람들하고 도시 사람들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굉장히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도시에는 어떤 영이 있어요. 무슨 영이냐면 경쟁하고 이루어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고, 이게 뭐야? 인간 안에 있는 욕구들이 계속 이렇게 표출되고 그것을 이루고 싶다는 열망. 아, 근데 이게 뭐야? 하나님을 떠난 인간 안에 내재하고 있는 기본적인 갈등이에요. 존재에 대한 이유.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래서 이게 도시를 이제 형성하게 되는데. 자, 뭐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좀 더 합시다. 자, 이제 바벨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결론을 맺습니다. 이 바벨이, 바벨 성이 시도했던 것은 그래서 명백하게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대체할 인간의, 인간만의 어떤 것을 찾고자 한 거예요. 그 전에 처음에 아담과 하와, 가인까지는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한 갈등만 있었어. 계속 갈망만 있어서 집을 찾고 싶고 쉼을 찾고 싶고 그래서 그냥 성을 만들고 거기서 그쳤다면, 니므롯 바벨론으로 이어지면서 이것이 점점 발전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대체할 것을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인간만의 힘으로. 인간만의 힘으로.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는 거야. 이젠 더 이상 하나님 그리워하지 않을 거라는 거야.
더 이상 하나님 바라보고 있지만 않을 거라는 거야. 인간만의 힘으로 대체할 것을 찾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름을 스스로 부르고, 이름을 스스로 내지요. 우리는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의 인간이라는 거야. 종교를 벗어나서 스스로를 정의하는 주체로서의 인간. 또 힘을 통해 그것을 증명하고 싶어하고, 힘을 통해 성취한 것을 말해주고 인정할 또 다른 누군가를 필요로 하고, 조건 없이 환대해 줄 것을 기대하고, 이게 여러분 바벨성이었습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서로가 말해주고 인정해 주므로 스스로 내가 정의한 인간이 얼마나 위대하고 유의미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뭐 동시에 또한 바벨은 안전을 보장해 주는 곳이고 또한 환대받는 곳이었습니다. 환대받는 곳인지 모르겠지만 환대받는다고 착각하는 곳이었습니다. 뭐 니므롯이 자기 성에 들어갔을 때 환대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당연히 받았겠지. 위대한 왕이시여. 예, 뭐 죽으려고 그 앞에서 딴소리 하겠어요? 힘을 통해 환대받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상해. 그러니까. 그래서 이 바벨은 뭐냐면 쉼과 안정과 환대가 있는 곳을 만들고 싶어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결과를 잘 알고 있죠. 7절부터 9절.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혼돈, 소통이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이 바벨의 여러분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바벨의 뜻이요, 혼돈이란 뜻이에요. 혼돈. 네, 소통이 안 된다는 거야. 네. 하나님 없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 결과는 혼돈뿐이었다는 거예요. 소통이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말해주기는 말해주는데 들리질 않아. 분명히 사람들이 말해줍니다. 와, 훌륭해. 근데 그렇게 말해주는데 와, 훌륭해로 들리질 않아. 들리기는 너 잘났어로 들려.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모여서 말을 해줍니다. 서로에게. 넌 어떤 존재야? 너무 훌륭하십니다. 와, 너무 대단하십니다. 서로에게 말을 해줘요. 그런데 소통이 됩니까? 같은 언어예요? 정말로 훌륭한 걸로 들리세요? 많은 경우 그렇게 안 들려. 비아냥거리는 걸 들리지. 질투하고 비아냥거리고 경계하고, 아, 훌륭하십니다. 너 잘났다. 이런 걸로 들. 아까 얘기했던 환대. 예. 니므롯은 여러분, 가인이 받았던 환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어요? 받았지. 왕인데. 왕이시여, 위대하십니다. 위대한 왕이시여, 뭐 태양이시여, 뭐 어쩌고저쩌고. 근데 왠지 찝찝해. 이게 환대는 아닌 것 같아. 분명히 말은 해주는데 그 말이 그 말로 들리지를 않아. 이게 뭐 여러분, 소통이 막혀버린 거죠. 서로 다른 랭귀지를 하고 있는 거야. 서로 다른 랭귀지를.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너 잘났다. 이렇게 듣고 있는. 이게 여러분 바벨의 결론이었습니다. 결국 인간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발견하고 증명하고 듣고 싶어 했지만 결론은 뭐예요?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결국 실패했다는 거예요. 혼돈이 와버렸다는 거예요. 소통이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분명히 흩어짐을 면하지 않아. 흩어짐을 면했어. 네. 환대를 받고 싶어. 환대를 받았어. 듣고 싶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들었어. 전혀 소통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벨의 결론입니다. 네. 이제 예배팀 나오십시오. 여러분 바벨이 실패한 이유를 아십니까? 바벨이 실패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벨성에는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다는 거야. 바벨성에는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다는 거야. 말씀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우리를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집은 여러분 껍데기가 아닙니다. 집은 건물이 아니에요. 집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버지가 계신 곳이에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 성으로 오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내게로 오라 그러셨지. 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물질적인 장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껍데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성을 쌓고 아무리 니므롯이 여러 성을 만들고 아무리 바벨을 건축하고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행해도 그것은 껍데기뿐이라는 거예요. 집의 본질은 뭐냐면 아버지가 계신 곳이에요. 집의 본질은 아버지가 계신 곳이야.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가 누군지를 가장 잘 알고 계신 분, 우리를 사랑하시되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이분이 계신 곳이 집이라는 거예요. 쉼없이 방황하며 쉼없이 떠돌고 있는 가인, 니므롯, 바벨을 지었던 사람들에게 아니요, 그렇게 해서는 쉼을 얻을 수 없다는 거야. 참된 쉼과 안식은 들어야 돼요. 어디서? 우리 하나님에게서. 쉼없이 방황하시는 여러분, 돗땅에 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유리하며 방황하는 땅에 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바벨을 건축하고 있진 않습니까? 수많은 시간을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서 투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취를 통해서 나를 보여주고 싶어 하진 않으십니까? 근데 증명이 되시던가요? 아니요, 여러분, 쉼이 없었을 거예요.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바벨 성으로 찾아가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내게로 나오라 그러셨어요. 아버지께로 나오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음성을 들어야 돼요. 괜찮아, 들으셔야 돼요.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아. 너는 이미 존재만으로 소중한 자야. 힘을 통해서 성을 쌓지 않아도 괜찮아. 너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완전한 자고 이미 소중한 자야. 너는 그 존재만으로도 소중한 존재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마. 너는 안전할 거야. 내가 너 지킬 거야. 말씀해 주시는 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음성을 인간은 들어야 돼요. 어디서? 아버지 집에서. 우리 일어나서 같이 좀 기도합시다. 이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구원은 뭐예요? 안식이야. 쉼이에요. 쉼. 우리 안에 오랫동안 유리하며 방황했던 이 노땅에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바벨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혹시 이 가운데 지금도 노땅에 거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신할 땅에서 바벨을 건축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그곳에서 구원을 받으십시오. 아버지의 집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말씀하시는 유일한 분. 구원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아버지 앞에 좀 나아가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셨으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참된 환대가 있는 곳, 참된 쉼과 안식이 있는 곳,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오늘 나에게 들려주십시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한 2, 3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